보마. 메리츠가 드디어 7월 15일자로 고철 취업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업계 유일하게 1년 이후 100% 그것도 무제한이었던 고철 취업비가 1년에서 2년으로 100%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미 벌써 7월 1일자로 보존 치료비는 40에서 20으로 보장이 축소가 되었고요. 보초 치료비 또한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죠. 이 보장이 2년 이후 100%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매치가 몇 번 보장 축소 변경된다고 하고 솔직히 거짓말 많이 하였으나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번에는 100% 확정된다고 영업지원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아보험 현재 높은 손해율로 1년 이후 보험금 청구하고 해지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며 고지 위반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손사분들 또한 많은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축소 변경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치아보험을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보험왕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아보험은 솔직히 치아 상태가 안 좋던가 언젠가 치아를 꼭 손을 대야 하는 분이 있다면 얼른 서슴없이 가입을 하십시오. 네. 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치아보험 가입하면 손해다 왜 가입하는 식의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치아보험은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입하고 나중에 치료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치아 상태도 멀쩡한데 막연히 가입하는 것은 비추천하고요. 언제 할지도 모를 치과 치료를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해서 나중에 목돈 나가 지출을 막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년 혹은 2년 이후에 치과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되는 분 혹은 현재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신 분들은 얼른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보험료 대비 목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 보험왕이 플랜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메리츠 치아보험은 대박이다.